습관 자체가 사실은 그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습관을 갖고 배달 앱을 잘 활용하느냐, 그 다음에 야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. 인류가 점점 편해져야 당연히 편해져야 되는데, 그런 걸좀 관리할 수 있게 같이 주문을 한다든지, 먹을 때뭘 해야 된다든지,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예요. 아, 계속 그 혼밥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. 네, 그럼 교수님,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,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중요해요. 요즘같이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고요. 식습관 중요하잖아요. 먹는 거. 예를 들어 이제 그 먹는 걸 어떻게 조금 바꾸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좌우되기도 하고, 또 가벼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,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기, 그다음 또 미세먼지 많은 시기에 또 본래 유전자 중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, 또 흡연 이런 게안 발생 원인이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고 조금 본인에 맞게끔 수정하실 필요가 있죠. 그 한국인도 먹는 방법이 변천사가 되게 저희 나라는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.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먹는 것부터가 다른데 그런 환경에 되게 위협적인 환경 요소들 많아질 졌을 것 같은데. 저는 이제 그 집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갔거든요. 근데 부산에 그 영도라는 지역이 있어요. 거기 제주도 어르신들이 많아서, 저희 어르신들이 제주도 분들인데, 근데 어릴 때 음식을 먹으면 제주도 음식을 좀 많이 먹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밥을 먹다가 그 갑자기 참기름을 조금 부어서 계란하고 이렇게 먹잖아요. 그거 네. 맛있잖아요. 그거 먹는데, 그래도 제가 장손이니까 참기름을 저를 좀 많이 주셨는데, 근데 그런 말씀, 할머니께서, 돌아가신 할머니께서, 이거 비싸니까 너무 많이 넣지는 마라 하고 말씀을 주셨거든요. 근데 요즘 지나가 보세요. 길거리 지나가면서 그냥 김밥 하나 사 먹어도 참기름 범벅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이 기름에 노출된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근데 요즘 모든 음식이 다 그래요. 그다음 흰쌀밥보다는 학교 다닐 때 검사 받았잖아요. 이렇게 밥, 그 도시락 안에 그 잡곡이 30% 있었어야 돼요. 30% 없으면은 이거 들고 벌쓰고 그랬거든요. 어떻게 그게 너무 공감이 되죠, 제가? 나이가 금방 들통이 나시는 거죠. 근데 네. 그랬던 시기에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그이 기름진 음식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굉장히 정제된 탄수화물. 그러니까 흰쌀밥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. 빵도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빵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. 비만을 유발하고, 당뇨나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,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조리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, 요즘은 전화 하나, 아니, 전화가 아니죠. 스마트폰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갖다 주잖아요. 또 시간도 제약이 없어요. 근데 사실 우리 많은 병들이 밤에 잘때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? 콜레스테롤도 밤에 자는 순, 잘때 합성이 많이 돼요. 근데 그 합성이 많이 되는 걸 자극하는 거죠. 그다음 식도염 요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. 밥 먹게 먹으면 영유성 식도 질환 많이 오고요. 그다음 밤 사이에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위궤양, 십이지장궤양도 잘 일으킵니다. 거기다 술 한잔 하고 주무시는 게 요즘 추세기 때문에 밤늦게 뭐 드시고 그러면은 영유성 질환도 많이 걸리고,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식간에 다 바뀐 거예요.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. 이 바뀐 게 현대인의 많은 질병,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 있을까요? 만성질환, 만성의 당뇨, 당뇨, 그 다음에 뭐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, 심근경색증. 옛날에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드문 병이었어요, 우리나라. 당뇨병도 많지 않았어요. 암도 많아진 것 암도, 같아요. 암이 지형이 바뀌었어요. 제가 80년대 그 학생 때, 90년대 초반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제일 많은 암이 뭐였냐면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, 그 다음에 흡연을 많이 해서 폐암, 그 다음 짜게 먹는 식습관과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암이 제일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요, 그거보다는 옛날에는 여성들이 유방이 뭐 만져진다고, 제가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요,
오시면은 괜찮습니다. 좀 두고 보죠. 그다음 변이 가늘어져요 하면은 아유 괜찮아요. 좀 두고 봅시다. 이렇게 해도 됐는데 요즘은 그랬다 큰일 나요. 유방암이 너무 많이 늘었고 여성 암종이 1위를 차지하게끔 많이 됐고 대장암, 대장 용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반면에 비형 간염에 의한 간암은 좀 준 대신에 간암 중에 또 살이 쪄서 오는 지방간에 의한 논알코올성 간염, 그다음에 간암 발생, 간경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일생 살면서 순식간에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다른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의사 초기할 때하고. 그게 이렇게 막 우리 짧은 시간에 너무나 빨리 변한 예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.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 앱이나 야식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모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또 바뀌는 부분 그러면은 이런 배달 앱과 야식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면 건강해질까요? 아, 그렇지 않죠. 편한 걸 잘 쓸 줄 알아야 돼요. 한 예로 저희도 그런 연구를 했어요. 혼자 밥 먹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아 혼자 밥을 먹으면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궁금했거든요. 궁금하지 않으세요? 혼자 먹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. 네. 혼밥을 먹는데 혼밥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데 여자들은 하도 안 높여요. 남자들만 높아져요. 되게 흥미롭네요. 그게 유전자 문제일까 아니면 성호르몬의 문제일까 그럴 리가 없죠. 아, 알 것 같아요. 교수님. 어떤 남자들은 혼자 밥을 못 해 먹잖아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챙겨 먹지도 못하고, 제때 먹지도 못하고, 먹을 때 맥주 한잔 드시고, TV 보고, 담배 피고, 그러면서 드시는 거예요. 이 습관 자체가 사실은 그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습관을 갖고 배달 앱을 잘 활용하느냐, 그 다음에 야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. 인류가 점점 편해져야 당연히 편해져야 되는데, 그런 걸 좀 관리할 수 같이 주문을 한다든지 먹을 때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예요. 아 계속 그 혼밥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. 그래서 꼭 그거는 명심하게 공부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네. 그럼 저희 이번에 강의에서 건강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 드렸는데요. 한번 정리해서 그럼 딱 요거 하나는 건강 습관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더라도 조금만 알고 조금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그걸 응용해서 생활해라. 그게 답일 것 같아요.